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.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, 가족의 교육비, 기부금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. 오늘은 한우데이입니다. 최대 50% 저렴하게 한우를 살 수 있는데요. 오는 4일까지 서울 한화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등심과 안심 등을 최대 50% 할인하는 등 10개 지자체에서 각종 축제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한우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.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데요. 최근 BNB 파리파, HSBC 등이 조직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. 금감원은 조사를 위해 20명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